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전시 대상물을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까지 확장한 건데 청남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생부터 백범 김구 선생까지 임시정부 행정수반 8인의 동상이 청남대한 잔디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청남대에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8년 임시정부 기념관을 구상한 지 4년 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좀 역사를 조명해야 되겠다. 후손들한테도 뭔가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제1, 제2 전시실에는 행정수반 8인의 역사 기록화와 임시정부 활동 자료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1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신채호, 신규식 선생 등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17인에 대한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기념관을 찾은 행정수반 후손들은 이념이나 종교 구분 없이 화합했던 독립운동가 정신이 계승되길 희망했습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할 당시에 모든 종교가 다 참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초심을 이해를 해서.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은 추후 교육문화원을 건립해 역사 교육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도 이곳 청남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담은 역사 문화공간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